여보세요? 우리 조카한테 전화 왔는데. 어디? 바꿔드릴까? 네! 잠깐만요. 대박! 안녕하세요, 백현 씨. 저희 씩씩한 소녀들의 MC 맡고 있는 정진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백현 씨를 좋아하는 여러 소녀 팬들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피에스타 차오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능에 요즘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이거 봐, 네, 열심히 들어. 활동하고 있어요. 입맛이 좀 맞으세요? 진짜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 여기서 중국 팬들도 네.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네네. 진짜 중국 사람들한테도 되게 맞은 음식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이언트 핑크라고 합니다. 너무 팬이에요. 진짜요? 진짜? 맞아요? 안 돼요. 진짜요? 안 돼. 저도 진짜 팬이에요. 미쳤나? 진짜 감격스럽다. 이건 신의 계시다. 엑소분이 저를 알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그거에 만족해요. 다음에 여기 게스트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좋죠. 괜찮았다. 밥 안 먹어준다. 약속하셨다. 약속하셨다. 감사합니다, 백현 씨.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다음 주 녹화 때 봬요. 네, 좋죠. 당황하셨어요. 네, 오늘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네,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우미 씨가 5위에 올랐는데 네. 한 번도 연락 연결된 적 없죠? 민성아. 많이 경솔했고요. 다음 주에 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컬러링이 신나요. 민석아. 고객님이 통화를 받을 수 없어. 민석아! 여보세요? 민석아. 민석아. 네, 형. 뭐해? 저 지금 잤어요. 잤어? 네. 운동 안 해? 운동 이따 저녁에 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하기로 했어? 네. 축하합니다! 야, 아이돌 천세왕 5위에 시우미 씨가 올랐습니다. 네? 자다 일어났어. 지금 슈아차 방송 중이야. 정말요?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민석아, 드디어 연결이 됐다, 우리. 배려가 짱이래, 니가. 정말? 그래가지고. 되게 배려 처세왕으로 지금 5위에 올랐어. 다른 멤버들은 막 이상한 거 올랐는데 너는 배려로 5위에 올랐네. 감사합니다. 슈아차 많이 봐요? 본 적 있어요? 네. 매주 찾아보지 못하는데 본인 나오는 건 본 적 있죠, 그래도? 네, 봤죠. 그러니까 그거 뭐지? 투명 의자 만든 거 얘기 좀만 해주면 안 되나? 첸 씨한테 의자를 주고 네. 본인 이렇게 의자가 하나 안 올라왔는데 네. 투명 의자로 이렇게 춤을 다 추고 뭐 이렇게 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자기가 한 거는 네. 기억이 안 나야 돼. 많이 하시나 보다. 자기 기억하면 네. 이거는 약간 노린 거거든. 네. 근데 민석 씨는 이게 노린 게 아니야. 마음을 우러나는 거야. 착해. 네. 조금 손이 많이 가는 멤버는 누가 있어요? 돈이 많이 가는 멤버요? 이 멤버는 계속 조금 애기처럼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 하는 멤버. 레이? 레이? 네.
레이가 왜? 약간 레이 같은 경우는 다 잊어버려요, 물건을. 아, 그렇구나. 약간 잘 못 챙기더라고요. 오, 그렇게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애기처럼 잘 잃어버리는구나. 네. 슈아차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슈아차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 여우이 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도 많이 사랑하고 있어, 지금. 네, 그리고 저 엑소도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네는 그만 사랑해야 돼. 네? 너무 많아. 슈미 씨 전화 고마워요.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언제 통화했어? 크게 됐어. 네, 안 받는 것 같아, 지금. 너 지인들은 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남자, 여자야? 남자야. 뭐 하시는 분이야? 가수야. 형. 여보세요? 네, 형. 어디야, 형? 저 지금 광고 찍고 있어요. 어? 난 촬영 중이야, 지금.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너한테 뭐 물어보려고. 누구야? 네, 형. 너 누군지 소개해봐. 힌트 줘. 그러니까. 힌트를 표현할 수 있는. 힌트. 네, 안녕하세요. 엑소 막내 세훈입니다. 어, 그냥 말했어. 아, 세훈이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곳들. 네. 너 좀 아니? 싼 맛집과 뭔가 이런 가장 저렴한 것들. 그렇지. 저렴하게 갈 수 있을 만한 곳. 끊은 거야? 너 세훈아 자? 끊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네. 세훈아. 네요. 그 으르렁 너 파트 한번 불러줄 수 있어? 으르렁이요? 어. 자꾸 나 자극하지 마. 자꾸 나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이거 진짜 방송 맞아요? 아니 한번 해줘, 한번 제대로 한번 해줘. 형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촬영 빠져서. 야 세훈아 너 갑자기 촬영. 세훈아. 저 지금 방송 촬영한다고 지금 네 첸? 아 오케이. 첸한테 걸어볼게. 안 받는 거. 뭐 걱정이야 멤버가 많은데. 맞아. 네. 그럼. 여보세요. 윤대야. 어. 너 샤워 어떻게 해? 순서. 아 샤워 순서. 샤워 순서. 그러니까 씻을 때 어디부터 씻냐 이 순서지. 어. 야 니네 평소에 이렇게 그냥 머리. 대화를. 어, 그냥 대화를 야, 뭐. 저기 안 보이셔서 안 하는데. 저기 말은 이렇게 되는. 뭐 저기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뭘 받았냐? 야 뭐 하는 거니 이러지도 않고. 윤대야. 여기 저 자문 형이야 나. 아 형 안녕하세요. 예. 첸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거 아니지 전화. 아니 우리는 눈치가 빨라. 아 눈치가 빨라. 우리 눈치가 빨라.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이건 좀. 그렇지. 요거 좀 우리 백현이가 물어보는 그래, 거죠. 그래. 얘기 좀 해줘. 네. 고마워. 아 궁금하다. 저는 우선 머리가 1번입니다. 그렇지. 오. 아 머리를 먼저 감아. 네. 그렇지. 네. 아, 아이돌들은 또 이제 헤어를 혹시 하니까. 엑소 연습생 때부터 샤워 방법까지 같이 배운 거 아니야? 머리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체 들어가죠. 그렇지, 그렇지. 아 머리하고 상체를 들어가? 저는 그런데 그대로 이제 하체로 또 갑니다. 아 바로 내려가는 대로 하체, 그렇지, 간다. 네. 제가 이거 백현이 그다음에 저는 세수예요. 아 그다음에 세수를 해. 마지막이 양치입니다. 저는. 아 그래. 어떻게 근데 약간 근데 근데 약간 아이돌들이 약간 좀 비슷하다 좀, 그지? 순서가 세수를 맨 마지막에 머리부터 하는 거는 신기해. 저도 맞아요. 그 이유예요. 이제 아, 머리 헤어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아, 스프레이 이런 게 너무 많이 그 머리 또 얘네들 많이 하니까 사실 머리 제일 감고 싶지. 고마워. 그래. 쟤 진짜 어디서 뭐야 이게? 쟤 고마워. 뭔가 앞뒤 없이 이거 뭐야? 와 진짜 그냥